반갑습니다. 먼저 배우락 여성 교수님과 배우락 관계자분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울산에 거주하고 있고요. 석유학 경력 13년 경력이 있고 현재는 취업준비생입니다. 66회 배우락 인터넷 강의를 통해 필기 실기 동차 합격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요. 2020년 소방시설관리사 취득을 위해 현재는 배우락 김상현 교수님의 인터넷 강의를 수강 중입니다. 저의 전공은 전기전자이며 석유학 경력은 있으나 화학 전공은 아닙니다. 따라서 화학 전공이 아닌 비전공자도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학습을 한다면 충분히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시험 난이도는 필기는 한달 정도 저는 준비했습니다. 실기는 세달 정도 준비했고요. 필기 CBT 문제는 예측이 어렵죠. 그렇지만 교재와 인강을 통해서 학습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봅니다. 66회 위험물 기능장 실기는 65회 실기보다 쉬웠다고 생각합니다. 합격의 비결은 교수님의 명쾌한 강의, 1회 정독, 그리고 저만의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학습했던 게 합격의 비결이라고 생각하고요.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실기 20문제 5점 배점 형태가 실기 19문제 10점 배점이 한 문제 끼는 패턴이 앞으로 될 것이라 예상되고요. 65회 때는 5개 탱크 저장소, 66회는 주유 취급소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죠. 실기 패턴을 숙지를 하고 그에 맞춰서 학습을 한다면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천 공부법은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별표, 반응식, 계산식, 단답서술형, 장문서술을 따로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필기 공부할 때 실기를 같이 병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별표 등의 긴 문장이 시험 출제 확률이 낮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오고요. 괄호 넣기든 서술 형태든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억력의 한계, 제가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문자를 따서 공부하는 방법을 택했고요. 강의에 인상 깊었던 내용은 주기율표의 비키니 옷 벗네. 예,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그리고 교수님의 그 가끔씩 여담은 피로 회복제가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위험물 기능장을 목표로 두신 분들에게는 제가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하루에 1시간 이상이라도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이 중요하고요. 공부할 때는 공부할 장소를 미리 선택해야 되고요. 주변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 힘들고 어렵겠지만 합격했을 때의 그 기쁨을 생각하고 마음을 다스리면 될것 같고요. 석유화학 가스 정유 쪽 계통으로 가실 분들은 위험물 관련 자격증이 필수이죠. 그리고 소방시설 관리사 2차 설계 시공의 면제와 소방시설 관리사 필기 준비하는데도 분명히 위험물 기능장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학습할 때 별표 등 어려운 부분부터 먼저 공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틀린 부분을 다시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틀린 부분을 점검한다는 생각으로 체크를 해 두었다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위험물 기능장 학습 예정인 수강생 모든 분들께 합격을 기원하고요. 정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